이런 입체적인 짜임의 스웨터, 이런 넥라인을 가진 가디건,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 본 적 있는 익숙한 디자인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검색하려고 하면 막막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더라? 패션을 좋아하시는 패션을 좋아하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주 쓰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들, 실상은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패션에서도 예외는 없죠.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습관적으로 썼던 단어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들어두면 잊기 힘들도록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맞게 오늘의 주제는 니트입니다. 니트. 점이 모여 선이 되고 선이 모여 면을 이룬다. 한때 그토록 싫어했던 수학 시간에 들었던 개념인데요. 근데 이 원리가 패션에서도 적용됩니다. 실이 모여 원단이 되는 과정에서요. 실이 천이 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위브와 니트. 우리말로 편직물, 편성물이라고 불리는데 영어가 익숙하니 영어로 부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쉽게 말해 실을 몇 가닥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우브는 여러 가닥의 실을 교차하여 면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낚시할 때 쓰는 그물망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면에 니트는 딱 한 가닥의 실을 얽히게 만들어 면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실뭉치의 실로 뜨개질하여 만들 수 있는 의류들을 니트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실 한 가닥을 엮어 만드는 개념보다 그물망처럼 실을 교차시키는 원리가 더 단순해서인지 인류의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니트보다 우븐이 훨씬 더 앞섰습니다. 어쨌든 니트는 우리가 니트라고 부르는 스웨터류뿐만 아니라 맨투맨이라고 부르는 스웨트셔츠도 티셔츠도 신축성 있는 양말과 비니도 전부 니트입니다. 스웨터. 이제 스웨터가 니트의 한 종류라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스웨터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언제부터 쓰이게 된 걸까요? 기계 없이 손으로 옷을 만들던 시절, 니트 옷의 시작은 영국이었습니다. 영국의 이 거대한 잉글랜드 섬이 아닌 그 주변에 있던 작은 섬들이었죠. 영국보단 프랑스에 더 가까운 작은 두 섬, 저지 아일랜드와 건지 아일랜드입니다. 저지와 건지 두 단어 다 들어보셨죠? 먼저 저지는 한국에서 농구 저지 혹은 이렇게 트레이닝복 상의를 저지라고 부르지만 이런 옷들을 저지라고 부르게 된 계기도 저지섬에서 만든 니트의 짜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티셔츠에서 볼 수 있는 이 짜임이 싱글 저지라고 불리는 짜임입니다. 이 니트를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은 영국인이 아닌 프랑스인이었는데요. 영국보다 프랑스에 더 가까운 이 섬의 위치 덕분에 저지 니트가 프랑스의 한 유명 디자이너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디자이너는 이 니트를 가지고 여성 드레스를 제작했는데 이것은 전례 없던 과감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시절 여성 옷은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웠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니 프랑스 여성들은 더 이상 이런 옷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을 염려하며 활동성이 좋고 편한 옷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니즈를 이 디자이너는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 주인공은 패션의 혁신을 일으킨 몇 안 되는 디자이너 코코 샤넬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샜네요. 다음은 건지섬. 바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브랜드를 떠올리는 분도 계시지만 이 브랜드에서 나온 피셔맨 스웨터가 오리지널 건지 스웨터의 기본 형태입니다. 앞뒤가 똑같고 목이 살짝 올라오는 롤넥의 이 스웨터요. 이 스웨터를 생산한 두 섬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아주아주 작은 섬입니다. 뱃일이 생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죠. 섬의 생계를 책임지는 선원들을 위해 영국의 견고한 울로 가정집에서 만들기 시작한 옷이 이 스웨터입니다. 아, 이때도 스웨터라는 이름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섬 사람들은 이 옷을 니티드 울룬 점퍼 혹은 그냥 편하게 건지스나 저지스라고 불렀죠. 그렇다면 이 옷들이 스웨터로 불리게 된 계기는 뭘까요? 이 니트 점퍼의 인기 때문이었습니다. 섬 사람들이 뱃일은 안 나가고 뜨개질만 할 만큼 어부가 아닌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이 니트 점퍼를 찾았는데요. 그 많은 사람 중에는 운동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합성섬유가 스포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울은 운동선수에게 최고의 소재였죠. 울로 만든 이 스웨터는 30%의 무게만큼이나 땀을 흡수할 수 있었고요. 보온력이 뛰어나 겨울 스포츠에 적합했죠. 무엇보다 악취의 원인인 박테리아가 양털에 취약해 땀을 많이 흘려도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보온성도 챙기고 땀을 잘 케어해주는 옷이라는 의미에 스웨터가 여기서 탄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면으로 만든 미국의 스웨셔츠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지만 스웨터라는 호칭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스웨터의 종류.
스웨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니팅 방식을 다양화하여 입체적으로 디자인한 스웨터와 여러 색의 실을 써서 무늬를 낸 스웨터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볼까요? 아란 스웨터. 스웨터의 뿌리는 밴일을 하는 어부와 선원들을 위한 옷입니다. 이 옷이 운동선수들에게 다다르기 전 이미 영국과 가까운 아일랜드의 여러 섬에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일랜드의 서쪽에 있는 작은 섬 아란제도입니다. 나무 한 그루도 찾아보기 힘든 이 섬에서 가장 중요한 직종은 역시 어업이었습니다. 이곳의 스웨터는 유독 입체적인 패턴을 넣어 제작되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에는 섬 거주민의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의 섬에서 최초로 거주한 사람들은 켈트족이었습니다. 켈트어를 쓰는 유럽의 소수 집단 중 하나인데 중요한 것은 켈트의 예술입니다. 기하학적 장식과 자연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켈트족 예술의 특징인데요. 그 특징을 스웨터의 짜임 무늬로 그대로 재현한 거죠. 케이블 스티치. 한국에선 꽈배기 니트라고 불리는 이것은 아란 스웨터의 대표적인 짜임 무늬입니다. 배에서 쓰는 밧줄을 상징하며 행운과 안전의 의미를 담고 있죠. 다이아몬드 스티치와 트렐리스 스티치. 다이아몬드처럼 마른 목골로 생긴 스티치는 사실 아란섬의 작은 돌담으로 둘러싸인 들판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부의 그물과도 닮아 만선을 기원하듯 성공과 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블랙베리를 닮은 블랙베리 스티치, 바스켓 스티치, 트리 오브 라이프, 허니콤, 아이리시 모스 스티치 등 전부 다 제각각의 상징과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모두 긍정적인 의미로 위험한 바다에서 안전하게 돌아오길 바라는 가족들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제작된 초기 아란 스웨터는 개체마다 무늬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익사한 시신의 신분을 식별했다고도 하네요. 와플 스웨터. 입체적인 짜임 대부분이 아란섬에서 나왔다고 봐도 무방한데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파인 모양이 와플을 닮아 붙여진 이름 와플 스웨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의 주제에 벗어난 스웨터인데요. 니트로 짠 와플도 있지만 와플 직물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직조 패턴을 계단식으로 디자인하여 이렇게 안쪽으로 파이는 구조가 가능한 것인데요. 이 입체적인 구조 덕분에 물을 흡수하는 타월의 용도로 처음 쓰였습니다. 지금은 기능적인 요소보다 미적인 요소로 쓰여지는 것 같지만요. 페어 아일 스웨터. 자, 이제 색을 활용한 무늬 스웨터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다시 영국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번에는 스코틀랜드 북동쪽에 셔틀랜드 군도에 속해 있는 아주 작은 섬 페어 아일 섬에서 시작됩니다. 울의 종류 중 셔틀랜드 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바닷바람이 강하게 불고 비가 자주 오는 이 지역에서 자란 양의 털로 억세고 강한 특징을 가졌습니다. 이 양들은 개체마다 조금씩 다른 색의 털을 갖고 있어서 염색하지 않고도 11가지 천연색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염색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은 시절 이 11가지 기본색을 가지고 무늬를 짜기 시작한 것이 페어아일 무늬의 시초였습니다. 페어아일은 기본적으로 배경색과 무늬색 이렇게 두 가지 색의 실로 짜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 색의 페어아일 무늬도 자세히 보면 니트 한 줄당 딱 두 색만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로 반복되는 패턴도 이 기술적인 특징 때문이죠. 언제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정확한 역사적 증거는 없지만 전통적인 페어아일 스웨터에서 볼 수 있는 무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란 스웨터처럼 무늬의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진 않는 것 같네요. 노르딕 스웨터. 언뜻 보면 페어아일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노르딕이란 이름답게 노르웨이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전통 무늬를 적용한 스웨터입니다. 완전히 전통적인 노르웨이의 스웨터는 세데스타일이라 불리는 이 스웨터입니다. 점이 있는 무늬, 지그재그 사이에 삼각형이 있는 무늬, 그리고 장미를 형상화한 이 무늬까지 전부 노르웨이의 전통 무늬들입니다. 현대에 알려진 노르딕 스웨터는 이 전통적인 무늬들을 활용한 현대판 스웨터인데요. 전통적인 세데스타일의 무늬를 따르지만 소매와 목 부분에 있는 전통적인 디자인은 없앴습니다. 소매와 윗단, 넥라인을 따른 어깨 부분만 무늬를 넣는 방식을 따르고 있죠. 넥라인, 무늬와 패턴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스웨터의 넥라인 종류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스웨터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명칭으로 스웨터를 구분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종류들만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롤넥, 건지스, 저지스 스웨터에서 보이는 애매한 높이의 넥라인을 롤넥이라고 부릅니다. 목을 감싸도록 넥라인이 올라와 있지만 느슨하게 짜서 목을 잡아주는 느낌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여유로운 실루엣 때문에 넥라인을 높일수록 끝이 말려서 롤이라고 이름이 붙었죠. 크루넥, 스웨터의 가장 기본적인 넥라인입니다. 이것은 1939년 조정 선수들이 입던 스웨터의 넥라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조정을 크루라고 불렀는데 이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신축성이 있는 니트 짜임을 넥라인에 사용해 입고 벗기 편하도록 디자인되었죠. 소매의 시보리, 골지니트의 짜임과 같은 방식입니다. 터틀넥,
롤넥의 넥라인을 완전히 높여서 한번 접어 입도록 만든 넥라인입니다.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롤넥과 구분되는 가장 큰 포인트는 실루엣입니다. 크루넥처럼 신축성 있게 짜여져 목을 잡아주는 느낌이 들도록 핏하게 디자인이 되었죠. 숄넥. 숄은 어깨에 걸치는 목도리 같은 아이템입니다. 숄넥은 라펠이 연상이 될 만큼 넓게 뒤집힌 넥라인이 특징인데요. 카디건에서도 많이 활용되는 디자인입니다. 앞섬이 통으로 되어 있는 스웨터의 경우 넓은 칼라를 실현시키기 위해 원단이 포개어져 있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여성 스웨터에서 드레이프성을 강조한 주름진 카울넥, 헬리넥 티셔츠를 연상시키는 노치넥 등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니트와 스웨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왜 이렇게 불리는지 막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명확해지셨나요? 이미 다 아는 내용이었다면 죄송합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참신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재미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